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위메이드와 STI, 밀리의서재, 흥구석유, NHN KCP 이렇게 다섯 가지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옵트론텍과 JS 코퍼레이션, 서진 시스템, 대원강업, 클리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혹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런 내용들, 전략도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위메이드고요. 위메이드. 이 위메이드는 지금 한 두 달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유의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있다면 나이트크로우에 대해서 3월 12일 때 글로벌 170여 개국에게 이제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작에 그 기대감에 대한 게임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글로벌 버전에 대해서는 위믹스 3.0을 중심으로 연결된 멀티 그 토크노믹스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용자를 정보를 하나로 압축한 캐릭터 NFT 등에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요소들을 좀 접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만 달러 돌파를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5만 한 2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좀 더 그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그 지지난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11억 달러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출시 이후로 보면 약 28억 달러가 순유입되고 있다는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지속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금융위에서도 국내 비트코인 ETF 중개 그리고 선물은 가능하지만 현물은 불가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위메이드 설명을 들으시고 장투미주님께서 위메이드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3월 스케줄까지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6만 원 이상까지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경협에 대해서도 게임업계에서 첫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목표가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옵트론텍. 옵트론텍. 네, 오랜만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죠. 그걸 좀 갖고 왔는데 이 옵트론텍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라는 이미지가 삼성전자 갤럭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부품,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약간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옵트론텍 또 연간이나 분기로 봤을 때도 매출은 작년 4분기 때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어떤 실적이나 폭발성 좀 제한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은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옵트론텍의 폴디드 중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갤럭시 쪽에서의 채택 이후에 지금 애플도 그렇고 이 증화권 쪽에서의 스마트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폴디드 줌, 이 카메라에 대한 장착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옵트론텍에 대한 어떤 그 수주나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올해 증권사도 기대하는 게 바로 전장형 쪽에서의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옵트론텍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전망과 또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의 영역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오랜만에 종목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STI이고요. STI. 이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그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CCSS 그러니까 중앙 약품 공급 시스템 그 웹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정 시각 현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전체적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좋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4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심지어 영업이익이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회복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폴로우양에 대해서 그 HBM 캐파 증설이 좀 어느 정도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지난 13일 때 삼성전자 76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매출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적이 반영될 수 있다.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3만 원대 아래 때까지 조정이 내려오면은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까지 자세하게 이 매수 타점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도 지금 매수 관점을 한번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나 우리 쪽에서의 OEM 기업이죠. 뭐 이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은 소비 경기를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중요한 게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JS 코퍼레이션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재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작년 4분기가 재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도 환율이 후반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JS 코퍼레이션의 이 생산 효율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의한 또 이제 사업 부분 쪽에서의 고마진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계속한 부분이 이런 환율에 대한 이 안 좋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상승세로 갔다는 점인 저는 1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핸드백이나 의류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은 이 올해 1분기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선진국들의 소비 경기라기보다도 OEM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주는 부분을 재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자세하게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덟 번째 종목이죠. 네, 밀리의 서재고요. 밀리의 서재. 이 밀리의 서재는 그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 대부분이 전자책 정기구독 상품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104억, 그리고 전년 대비 한 149%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 B2C나 B2B 그리고 B2BC라고 있는데 이걸 통신사 쪽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성장에 따른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마케팅 비용 등의 영업 비용에 대해서도 효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좀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3만 원 이상까지 현재 시점에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 작년 11월 때 공모가 아래로 하회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출판
출간 플랫폼, 웹소설 등을 통해서 신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에 그 AI 기능까지 좀 진행을 해서 앞으로 다각화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 네. 도서 전까지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상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여덟 번째입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우선 지금 서진 시스템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연결로 봤을 때도 422억을 기록했는데 네. 예상치가 원래 310억, 20억 정도 됐던 상황에서 이 서진 시스템의 영업이익 수준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서진 시스템의 ESS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원래는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때가 좀 계절적 성수기인데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만 좀 반짝한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ESS 부분 쪽에서의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나 또 이제 ESS 배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수요가 늘어났던 과정을 봤을 때는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이 작년 4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크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언스 쪽에서의 ESS 재고 자산은 계속해서 감소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확대나 이런 부분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쪽에서의 배터리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 포인양, 물량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흥구석유 가져오셨죠. 네, 흥구석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박루 씨님이 전에 흥구석유 가지고 오셨을 때 되게 놀랐는데 이번에도 좋은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예, 별다른 모멘텀은 없습니다. 네.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뜬금없이 몇 번씩 그 흥구석유를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 내려왔을 때 이전에 한 8,000원대 가격 가져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이 선물과 그 유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석유와 관련된 그 어떻게 유가와 관련된 포인트로 자꾸 계속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밤사이 때 확인을 해보니까 WTI에 대해서도 지금은 77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에는 이제 79달러까지 상승을 하다가 조정받은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일부 소폭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시각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관점으로도 좀 매수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은 좀 적게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럼 매도 시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 12,000원 초반대 되면은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80에서 82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재차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82달러를 좀 기억을 하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흥구석유 유가와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유가 82달러 정도 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대원강업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원강업은 이 스프링 업체거든요. 특히 네.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의 이 스프링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종합 스프링 쪽에서 본다고 했을 때 글로벌 5위 안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대원강업에 대한 그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시적적인 측면은 이 스프링이라는 자회사를 통한 구동 모터에 대한 이 실적 그리고 이 시트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대원강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대형 광업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고객사는 거의 40년 가까이 역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신차에 대한 출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었을 때 대형 광업의 차량 시트나 차량 스프링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해외 법인 쪽 같은 경우가 뭐 미국이나 이 인도 쪽 이쪽에서 약간 재고 조정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 재고 조정은 저는 긍정적인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이 재고가 주면서 이 대형 광업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광업 지금 현재 주가가 뭐 크게 좀 거래량이 예전만큼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오늘 내일 거래량이 많이 낮았을 때 매수 관점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광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NHN KCP고요. NHN KCP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결제 기업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전자 결제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간편하게 말씀드리자면 PG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스 솔루션 그리고 하드웨어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무의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알리와 테무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모멘텀이 계속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테무의 경우에도 지금 테무와 알리가 이제 다 합쳐서 그 천만 정도의 이용자가 좀 발생이 됐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거래 대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에 그 다키스트 데이즈가 이제 국내 CBT 테스터 좀 모집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3월 말 첫 CBT를 통해서 게임성을 검증을 해서 올해 3분기 때 그 정식으로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2월부터 순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한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유통산업에 대해서 뭐 개정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NHN KCP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KCP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클리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 영업이 예상치 대비해서 뭐 약간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존을 통한 이 비타C 세럼에 대한 판매 호조가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향후에 올해 상반기 때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색조나 기초의 기본적인 화장이죠. 이 화장품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국내에선 이미 올리브영을 통한 검증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을 통한 이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일본 쪽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10대를 통한 브랜드 선호도 2위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클로의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오가 이 브랜드에 대한 다각화를 지금 진행하는 상태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해외 쪽에서 매출 부분은 성장폭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떤 채널의 확대보다는 제품군 확대로 승부를 1차적으로 본다는 측면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리오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종목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그 종목의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소정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예, 마지막 종목인 NHN KCP인데요. 네. 일단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는데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5,200원인데 손절가는 10,4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15,200원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2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KCP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시청자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클리오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오와 NHN KCP를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